2020년 10월 11일 오후 12시 27분입니다. 미중 분쟁 장기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미 대선 이후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지금 거기에 따라서 증시 변화도 좀 있을 예정이니까 잘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아직은 뭐 예상은 하고 있지만 현실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큰 부담 없이 증시를 이제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STX부터 보겠습니다. STX가 지금 5,000원 정도에서 이제 상승이 나와졌어요. 뭐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었겠지만 차트상 이제 반등 나오기 딱 좋은 지점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왔고 5,600원 정도까지 일단은 이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고가 5,700원인데 5,700원 이면 이제 단기로 매도 5,600원부터니까 네 6,100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흐름으로 보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오기 좋은 지점이기도 합니다. 흐름은 어떻게 될지 예상은 하지 마시고 일단 좀 빠지겠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이때 추매한 것들 지금 거의 한 70조 빼고는 나머지 다 매도 일단 돼 있어요. 일단 비중이 크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없지만 다시 빠지면 매수를 할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약 10월 중순에서 말 정도 사이에 이제 흥하해운인가요? 네, 지금 PKB 일부는 인수가 됐고 흥하해운을 인수가 이제 되면서 흥하해운에서 이제 그 주주총회를 하겠죠. 주주총회하고 뭐 유상증자권에 대해서 유상증자에 대한 걸 이제 완료하게 되면 11월 중순 12월 초 이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급등이 나오긴 할 텐데 이거 이런 식으로 입꼬리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일단 6,100원이나 뭐 6,600원 정도 이 정도까지 올라갈 확률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로 다음 주 초반부터 봤을 때는 이제 빠질 확률도 제법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비중 조절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 STX 중공업도 지금 STX랑 STX 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 목요일날이었던 걸로 아는데 STX 엔진 쪽에서 먼저 좀 올라서 저 같이 좀 상승하는 게 나왔고요. STX 엔진이 좀 많이 올랐는데 저 연결이 되긴 되는 그 STX 조선해양에서 PC선 두 개가 지금 수주가 됐고요. 저 산업은행에서 RG 발급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 LNG선을 STX 조선해양에서 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시판할 수 있는 완성이 됐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의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LNG선이 이제 수주가 하나씩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STX 같은 경우는 PKA 밸브가 LNG선에 들어가는 관을 또 만들기도 해서 영향이 있을 테고 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배를 만들 때 쓰는 그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SOFC 관련된 배에도 아마 장착을 한다고 하니까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다행히 뭐 이 정도에서 잘 버텨줬어요. 3,800원 예상했는데 3,600원 정도까지는 내려갔고 4,200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저 같은 경우 매수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는데 이 정도에서 꺾이기 쉬운 딱 그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4,200원부터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4,300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목표치는 단기 초단기 목표치는 일단 채운 겁니다. 그래서 좀 떨어질 수도 있고 STX가 조만간 또 급등 나올 확률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린 뉴딜 쪽 관련해서 STX 중공업 쪽에서 또 탄력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중간중간 윗꼬리식으로 많이 나올 테니까 좀 빠지면 다시 뭐 매수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는데 평균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던 3,800원, 4,200원 요 정도 사이 기준 잡고 플러스 마이너스 위로 200, 마이너스 200 정도 잡고 단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상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그 정도로만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나항공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금호 타이어인가요? 어디 뭐 금호 쪽 관련이랑 뭐 아시아나항공 쪽에서 뭐 관련 뉴스가 잠깐 나온 것 같긴 해요.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긴 한데 다행히 또 3,700원에서 생각보다 안 밀리네요. 여기서 안 밀리는데 지금 윗골이 나오기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윗골이 나오고 지금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이 정도에서 4,000 뭐 높아야 4,600원, 4,200원 정도부터는 여기도 초단기로 보면 이제 매도를 해도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매도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사실 아시아나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지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데서 매각권으로 다시 넘어가게 될지 이런 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초단기적으로 네, 한 요정 3,700원 이하 뭐 3,000원 초반도 좋고요. 이 정도에서 최대한 많이 매집하시는 게 그나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키스트 보겠습니다. 키스트가 뭐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 좀 내려올 만큼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거의 박스권에 가깝기 때문에 큰 흐름 자체는 없고요. 지금 BTS 관련해서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그 투자 대비 27배 정도 벌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이제 그쪽이 좀 많이 올랐고 이제 BTS 테마랑은 거의 이제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DPC 같은 경우도 요즘에 거의 잘 움직이진 않죠. SV 인베스트먼트가 빅히트 상장하는 딱 그 부분 그 시점까지는 또 단타로는 괜찮고요. 키스트는 이제 다른 별개 적인 걸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흐름 자체는 그냥 무난무난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일단 특별히 예측은 안 되고 요런 박스권 대충 유지되는 걸로 이제 예상을 하시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거 반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푸른 기술 북한에서 뭐 열병식을 하긴 했는데 일요일 토요일 뭐 이 정도 사이에 열병식을 하긴 했는데 뭐 남북 간에 뭐 강조도 하고 해서 큰 영향을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빠져줘야 좀 매수를 제가 할 텐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급락이 좀 나와주길 기다리면서 네, 타이밍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화재 유비 지금 우선주 같은 경우에 몇만 주죠? 10만 주 이상인가? 이하로는 이제 단일가 매매가 계속 지속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선주들이 탄력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등 나왔을 때 단일가로 되면 부담이 가서 잘 안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단타하기 좋았지만 앞으로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전만큼 이렇게 스펙트컬한 이런 움직임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 시총이 작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여기는 이제 매수 안 할 것 같긴 하고요. 좀 흐름을 좀 더 길게 한 6개월 1년 정도 보고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경남제약이 뭐 잠깐 뭐 요오드 뭐 포비던인가요? 그 빨간약으로 알고 있는 뭐 이쪽 관련해서 뭐 코로나 구윤이 뭐 99% 제거된다 라고 해서 그쪽 뭐 제약주들이 뭐 조금 오르고는 있어요. 살짝. 근데 그 아직까지 뭐 그 뉴스를 사실 신뢰할 정도인지는 제가 좀 의심이 돼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 뭐 테마성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만 원 딱 찍으면 네 단기 이제 매도 밑에서 매수 뭐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것 같긴 합니다. 흐름 자체는 살짝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제 언젠가는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긴 할 텐데 일단 뭐 BTS 광고 모델로 있는 이제 레모나 판매 실적이 3분기, 4분기로 내년까지도 잘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만원 초단기로는 만원이 이제 매도가가 되겠고요. 이 정도에서 이제 많이 매집을 해주시면 수익은 최소 50% 이상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헬릭스미스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졌죠. 지금 추매를 33,000원대에 좀 들어갔어요. 33,000원 이하 이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루기릭 병인가요? 무슨 병이었죠? 여기가 뭐 임상이 뭐 2-A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증권이 원래 있었는데 유증이 12월 7일 정도까지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주주 배당 그
신주를 살 수 있게 유상증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일반 공모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뭐 이 정도 유증 가격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들어올릴 수도 있어요. 일단 목표 최소 목표는 5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33,000원 이하에서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계속 매집할 예정입니다. IHQ IHQ가 상당히 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딜라이브 매각 건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 뉴스로는 뭐 6개월 정도 이후 정도면 매각할지 말지 결정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목표했던 시기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 디즈니 플러스 그 시기랑 좀 겹쳐서 내년 한 초중반 네 초정도 그 정도까지 최대한 평당 관리를 잘 해보도록 할 거고요. 1300원 초 후반 그리고 1400초 이 정도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좀 매수를 좀 했어요. 1420 정도 그 이하에서 좀 했기 때문에 일단 1500 정도 찍으면 이제 매도를 할 거고요. 이때 매수한 거는 나머지 물량은 이제 들고 갈 예정입니다. 좀 더 빠져주면 좀 매수 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유가 STX에 제가 지금 많이 넣어놨는데 이제 매도가 됐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어서 매수를 할 겁니다. 네, 화천기계 보겠습니다. 화천기계 이때 제가 매수를 잘했습니다. 이때 잘해서 제가 3,000원 일단 목표로 보시면 되는데 3,000원 위부터는 이제 매도 기준이고요. 3,300원까지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네, 이 정도에서 초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매도하시면 되고 요 밑은 이제 매수 추매 타이밍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는 이제 상승 어느 정도 좀 나오다가 좀 살짝 하락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상승 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덱스터가 생각보다 요즘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뉴스를 특별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네 여기도 뭐 영화 관련 쪽도 좀 올라오고는 있긴 하더라고요. 여전히 전에 말씀드렸던 4,000원, 6,000원 기준 잡고 6,000원에 단기 매도 정도 잡고 하면서 물량 조절하면서 평단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우메디칼 여기를 제가 2,000 요 못 봐가지고 추매를 못했는데 사실 10월이기 때문에 한 1-2주 정도 단타하기 딱 좋은 지점이고 제가 2,300원 정도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여기도 유증권인가요? CB 발행된 것 같던데 여기는 특별히 안 나오네요. 네, 뭐 CB 발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 자체에 뭐 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관련해서 좀 많이 빠졌죠. 빠져서 아마 이 정도 봤으면 추매에서 2,300원에 매도했을 텐데 제가 좀 늦게 봤어요. 이때 봐가지고 네, 2,305원에 보기 시작해가지고 매수를 못했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데 단타죠. 단타성으로 낙폭과대에 따른 이제 반등, 뭐 기술적 반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통해서 수익을 볼 수 있었지만 제가 이 종목을 보지 못해가지고 놓쳤습니다. 11월 정도 지나면 또 이제 분기 보고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한 1-2주 정도만 이제 단타 보시면 되고 그 이후는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인트로메디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네 급등이 나왔어요. 이게 뭐 급등한 이유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캡슐렛 시경 미국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에서 뭐 사용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서 오른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무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단타로만 보시면 되고 언제든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래정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보시면서 그러니까 초보 말고 한 중수 정도 이상이시라면 단타하기는 괜찮을 겁니다. 거래량이 다 터졌잖아요. 그죠? 네. 수성 보겠습니다. 수성 요즘 거의 안 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네 한 1-2주 여기가 최근에 좀 거래량이 좀 생각보다 잘 안 터져서 조용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한 1000원 초반 정도 그래서 지금 한 1100, 1200 정도면 단기로 반등 이렇게 지금 박스 거의 박스권에 지금 거의 묶여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작업은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최근에 재무제표 안 봤는데
역시나 마지막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일 거예요. 네, 여기도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거래정지 풀린 지 얼마 안 됐다는 거. 네. IG비전이 뭐 4,000원은 못 찍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여기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 않는 것 같아요. 한 3,500원 선 대충 이 정도는 지켜주는 것 같긴 한데, 또 민주당 1호 공략이니만큼 뭐 관련 테마주죠. 네, 그래서 언제든 또 급등이 뭐 4,000원에 4,500원 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제 매수는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은 저 같으면 급락 나오고 나서 들어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때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냥 들고는 있습니다. 몇 주 안 되지만. 네. 그다음에 위니푸드. 위니푸드 제가 이때 1,300원 이때 제가 매도한다고 했었잖아요. 1,300에서 1,310원까지 해서 일단 역대 추매한 건 다 매도했고요. 그다음에 1,400원에 매도할 거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이때 매도할 거 남겨져 있고 다시 1,200원대 오면 다시 매수를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도 좀 지루한데 사실 좀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폼페이오가 방한을 안 함에 따라서 저 중국에서도 왕이 외무부 장관인가요? 네. 그분도 지금 안 오게 됐어요. 사실 둘이 좀 경쟁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었는데 그 영향으로 아마 미국 대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재무제표는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매출도 괜찮아서 뭐 이 정도 가격으로도 사실 사도 매집해서도 상관없습니다. 네. SN코어 여기가 좀 어느 정도 반대는 나왔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 정도면 뭐 장기로 봤을 때 그냥 사도 되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서 웬만하면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정도면 네, 저점이니까 최소 만원에서 14,000원 정도까지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사이면 네, 지금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네, 매수하셔도 되는 가격이긴 해요. 사람이네치알 여기가 좀 거래가 좀 특별한 건 없고 차트도 애매해서 지금 안 보고 있는데 관종 삭제를 할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날이 이제 2차 상승. 조만간 11월이죠. 분기 보고서 나오면 2차 파동. 제가 봤을 때는 한 8,000원에서 10,000원까지 나올 확률은 높긴 해요. 근데 제가 에스틱스 때문에 좀 많이 팔아서 현재 비중은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머지는 목표가까지 들고 갈 예정입니다. 비중이 좀 작아졌긴 한데 2차 파동이 네 아직은 안 나올 텐데 조만간 네 한두 달 내로 나올 확률 꽤 높습니다. 넥슨 GT 여기 15,000원 이하에서 이제 사도 뭐 13,000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딱 이 정도까지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매수를 하진 않았고요. 사실 좀 더 떨어지길 바래가지고 제가 11,000원 정도까지 혹시나 좀 내려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아직까진 큰 상승 여력은 안 보이고 뭐 좀 무난하게 한 요 정도 15,000원, 13,000원, 16,000원 요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EID가 이트론 그쪽 영향을 받아서 300원까지 좀 찍어줬습니다. 사실 300원, 350원 정도면 이제 매도 1차 혹은 이제 전량 매도 되는 구간이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찍어줬다는데 상당한 의미를 둬야 되고요. 이트론 같은 경우 지금 등이 많이 나와서 그 지금 경고를 먹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이트론의 상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EID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500원, 700원 정도까지 올라가기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매수할 타이밍도 아니고 매도는 해도 된 타이밍 딱 270 정도 요 정도 일단 지켜주는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서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한국 패키지가 급등 한번 나와주고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데 흐름으로 보면 계속 올라가는 차트 모양이긴 해요. 네, 뭐 예상은 사실 최근에 좀 잘 안 보이긴 해서 어떻게 될지는 좀 잘 모르겠고요. 일단 흐름 자체는 뭐 괜찮습니다.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국일제지 여기가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고 5,600원까지 또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전에 못 들었던 걸 이번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매도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좀 매도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중장기 들고 가시는 분 아니라면
우리가 5200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일단 5200원이 기준점 보시면 되고요. 4950원에 5600원 정도 사이, 그래서 박스권 매매도 이제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네. CJ셰프도 여기도 좀 많이 빠졌죠. 지금 우선주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단일가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 지켜보고 바로 빠진다고 매수하진 않고 좀 더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래 없는 그 시점까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깨끗한 나라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단일가기 때문에 원래 사도 되는 22,000원, 예, 목표가 22,000원 아니면 이제 가장 안전한 지점이 16,000, 18,000 이 정도인데 그 이하로도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스티나, 유니어머티리얼. 유니어머티리얼 생각보다는 안 빠져요. 지금 트럼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뭐 몇 년간 쳐다보지 않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뉴프라이트 넘어가고 컨텐츠 오브 여기를 관종 해제할까 생각 중입니다. 사람인 HR과 비슷하게 지금 특별히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한전선 의외로 800원 정도 지켜주고 있고요. 생각보다 좀 안 떨어지는데 전선 관련주들이 이제 5G 관련되면서 좀 또 탄력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또 급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고 일단 한 700원 이 정도 혹시 그 이하 700 뭐 초반 정도까지 네, 매수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우정바이오가 사실 추석 이후에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좀 더 크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영향이 생각보다는 뭐 적었으나 뭐 트럼프가 코로나로 뭐 건강이 악화된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때 좀 영향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도 이제 관종 해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도 뭐 특별한 뭐 흐름은 없고요. 지금 몇 개 더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관종 추가할 거 하고 이제 뺄 건 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고 있는 게 철강 쪽이랑 조선 쪽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LNG 관련돼서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수주가 나오긴 할 거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뭐 저 같은 게 한국 카본이나 뭐 이런 거 보고 있고 그다음 세아철강이나 포스코 이런 것도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조만간 좀 추가할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는 추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